자, 수능 특강 수트 14쪽에 8번. 자, 일단 fx 함수 한번 gx의 함수 한번 그려볼게요. fx 함수는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gx의 함수는 자, gx의 함수 한번 그려보면 gx의 함수는 자, 얘가 x축이고 얘가 y축일 때 x축이고 y축일 때 x가 마이 1, 1을 기준으로 그려져 있구나. 이런 거 자, x가 1을 기준으로, x가 1인 점을 기준으로, 1보다 왼쪽에서는 마이너스 x라는 1차 함수. x 1에서는 딱 빵. 그 다음, x가 1보다 클 때는 1, 뭐를 지나면서, 2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네. 이렇게 생겼죠. 됐어. 뭐, 얘가 3일 거고, 이렇게 되겠네. 자, 이게 뭐야? y는 gx야. 자, 이래놓고, 이제, 봐봐. 자, 얘만 풀자. 자, 나한테 이거의 값이 존재해야 된대.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지. 자,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결국 뭐, 좌극이랑 우극이 같아야 되죠. 그러면, 리미트 x가 a의 양으로 갔을 때, 요 놈과, 리미트 x가 a의 음으로 갔을 때, 요 놈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니까, a의 양으로 갔을 때는 f의 a의 플러스 마이너스에다가 g의 a 얘랑 뭐랑 또 a의 음으로 갔을 때 f의 a의 음에서랑 마이너스 1을 곱한 거 마이너스 2랑 g의 a가 같아야 되겠네. 됐어요. 자, 그러면 지금 a의 음일 때, a의 양일 때, 우리가 지금 또뭘 아냐면, a의 음일 때는, 자, f의 a의, 요거, a의, 지금 요 놈에서 알수 있는 거, fx의 함수가 f의 a의 음일 때, a보다 왼쪽에서는 a 플러스 1이라는 상수함수고, f의 a보다 양일 때는 마이너스 a라는 상수함수야. 조금 이제 넣자. 여기에다가 a의 양일 때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의 g의 a랑 f의 a가 음일 때 a 마이너스 1의 마이너스 2의 맞죠? 얘가 g의 a. 이게 결국 같다는 얘기니까. 이해됐어? 그럼 얘는 자, 요놈 이렇게 풀게요. 얘 지우고 얘 다시 귀찮아서 얘 마이너스다. 는 0이다. 얘를 풀 거라서 얘는 결국 g의 a에다가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a 하니까 마이너스 2a이고 얘가 마이너스 3인데 마이너스 a가 플러스 1 이게 0인 거라서 이게 0이라는 얘기는 결국 뭐다? g의 a가 0이든지 또는 a가 뭐든지 2분의 1이든지 이렇게 나오겠네. 됐어? 그럼 a가 2분의 1이던지,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던지, 잠깐만, a가 2분의 1이어야 되죠.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넘겼으니까, 마이너스 a가, g의 a 플러스가 마이너스 a라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맞고요. f의 a의 음은 a 플러스 1이니까, 어이구, 얘가 플러스였네. 맞죠? 그럼 얘가 a 마이 다시. 미안하다. 얘가 f의 a, 왜 이렇게 적었을까, 내가? 자, a 플러스 1에 마이너스 2니까, 요놈이 결국, 자, 다시 계산하면, 자, 어디 갔냐. 지금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에다가, 결국 마이너스 a에다가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 되는구나. 그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2a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 그래서 a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가 되겠다. a가 뭘 때?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됐어? 근데 어차피 a는 뭐랬어? 양수라고 했으니까 너안 돼요. 그럼 결국 g의 a가 0일 때만 나는 g의 a가 0이 되는 a의 값만 찾으면 되겠네. 이게 gx잖아요. 그럼 자, 얘는 y는 결국 얘는 y는 g의 a라는 함수랑 y는 0이라는 무슨 축, x축과의 교점의 a 좌표를 찾으면 되죠. y는 gx, ga, y는 gx, 얘랑 y는 0이라는 x축과의 교점, 여기랑, 아이고,
괜찮게. 자, 뒤에 A가 0인 거는 그냥 Y값,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를 찾으면 되는 거니까 여기 있겠네.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 그럼 얘를 성립시키는 A는 뭐 있어? A가 0일 때 또는 A가 뭘 때? 1일 때 또는 A가 뭘 때? 3일 때 이렇게 가겠네. 근데 A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너는 또 탈락. 그래서 합은 얼마? 4가 되겠네요. 이해되죠?